안녕하세요. 란쟁이TV입니다. 오늘 어머님과 함께 토요일 날을 이용해서 산행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도 꽃 보러 가고요. 엄마? 안녕하세요.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. 예,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그래도 따라가신다고 하시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어머니한테 좀 피곤하시니까,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니까 좀 쉬시라고 권유도 해봐드렸고요. 네, 저희 어머님은 일주일을 토요일 아들하고 산을 타는 그 낙으로 사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릴 수가 없어요. 말릴 수가 없고 그냥 안전하게 조심조심해서 그 낮은 산으로 해서 좀 산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그렇게 산행을 이어가고요. 예, 좋은 개체 만나면, 또 산행에서 하면서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을 이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입산해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. 특별한 개체는 안 보이지만 여기도 이게 꽃이 잘 이쁘게 아주 잘 펴 있습니다. 보추나예요, 보추나. 새감이나 이런 건 없어 보이고요. 화형은, 안쪽 꽃의 화형은 좀 좋아 보입니다. 예. 아, 안 아프기로 화형은 아주 좋네요. 새감은 없어요, 새감은. 아주 이쁩니다, 화형은. 이런 데서 무늬가 들어야 되는데, 좀 더 찾아보면서 좋은 개체 나와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행하다 보니까 바위에 다람쥐가 있습니다. 좀 가까이 가면 도망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당해볼게요. 다람쥐 보이시나요? 아이고. 움직이, 도망가네. 다람쥐입니다. 여기 봐. 안녕. 넌 누구냐 넌. 자, 이제 이렇게 절개지에 역시 햇빛이 들다 보니까 난초가 좀 보이는데요. 생강근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. 이쪽은 저번에 제가 홀을 한번 했던 곳이긴 한데, 그래서 이런 생강근들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. 엄마 왜요? 엄마 부르시는데 또 가볼게요. 아,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 진짜. 자, 가는 길에 에? 다녀본 나올 자리가 아닌데. 무늬종이 나왔으면 나왔겠죠. 다녀분. 어떤 거야? 여기. 자, 이제 볼게요. 엄마, 그늘 좀 가려주실래요? 햇빛 좀 만들어줄래요?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영상 찍기 어려워요. 이렇게 그늘. 보조 좀 해주세요. 이게 안 보이게 그늘. 3반입니다 3반. 지금 촉수는 한 두 촉 세 촉 정도 되는데, 제가 예전에 그 요 주변 그 밑에서 3반 홀을, 엄마 잘 안 보여요, 잘 안 보여. 3반 홀을 했던 자리긴 한데 무늬가 보여지네요. 3반이에요 103반. 3번이 가위 쪽으로 좀 잘 밀려있네요. 이런 개체는 이제 한입장에만 우선 들어가 있고요. 이 떡잎이죠. 이 떡잎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네요. 아, 3번 좋습니다. 뭐 단엽이나 이런 개체의 3번은 아니지만 3번 무늬가 잘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제 모촉에는 이 반끼만 있고요, 반끼만.
근데 올 신화가 이렇게 하나 올랐는데 신화에는 예, 선반이 들어있네요. 살짝 전 모초기 좀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. 선반 좋네요. 선반입니다. 선반. 요즘에는 그래도 선반 무늬도 하나 보기 어려운데 엄마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달래 활짝 피었습니다. 산 꼭대기입니다. 꼭대기. 바위가 있는 바위도 엄청 큽니다. 바위가. 이런 게 산행에 또 재미가 있어요.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아무래도 겨울이었다면 겨울에도 겨울 산행을 제가 즐기고는 하지만 여기도 신달래가 이렇게 피었습니다. 꽃이 또 겨울 산이 주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봄에 산행을 하는 이런 꽃이 피는 이런 또 산행에 또 매력이 있습니다. 재미있는 것도 재밌고 난초도 보고 운동도 되고 겸사겸사 저쪽에서 좋은 저 하발치 쪽으로 그 좀 풍경이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이쪽에서 한번 영상 담아보도록 할게요.